이 자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또 여러분이 만나 흔님을 그리면서 가족을 모시고 이런 기념의 공연을 박수로 환영해 주신 여러분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가을문으로 들어서기 전부터 나팔꽃이 그렇게 쏟아오게 많이 폈어요. 오늘 이 자리를 추모하는 듯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나팔꽃을 보시면 우리 신대성 선생 생각하시고 또 같이 작곡 활동하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셔서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기분을 살짝 돌려서 아까 분장실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해요.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아, 나도 오래간만이라고 그래야지 도리가 없지. 아이고 오래간만이는데 나를 언제 보셨어 그래? 그 당신 나를 언제 봤어? 50년 전에 봤대. 아, 근데 얘 지금까지 이렇게 곱게 입고 단장을 하고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공연을 여러분 모시기까지. 뭐라 그러셨어? 앵커! 내가 얘기 한마디 하고. 제일 오늘 마음이 설레고 또 한없이 그립고 얼마나 더 오셔서 이 주목 공연을 감싸 주실까. 아마 제 생각에 한 달여, 두 달여, 석 달을 넘어 백일은 잠을 못 이루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 신대성 선생의 묘망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디 앉으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예? 저, 댕이시네? 예, 예. 아마 이 공연을 보시면서 가신님이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했으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주목을 해주실까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아마 뒤에서 여러분들의 박수를 듣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남편께서 못다 한 거 다 이루라고 박수 한 번 해주고 웃기는 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빛내기 위해서 계란상 같은 분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의 시간이 자꾸 좁아와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이 주목 공연을 기억에 남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